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고 주말맞이 머리를 다듬으러 가려고 합니다. 머리 다듬고 와서 오늘 친구들이 집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머리 자르자마자 집에 와서 청소 다 해야 돼요. 오늘 이런 약간 밝은 톤의 옷을 입어서 흰색 모자를 쓰고 싶었는데 흰색 모자가 없는 거예요. 안 가져왔더라고요, 이모집에서. 아, 이렇게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잠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속도 너무 아프고 막 이런 눈 탱탱 붓고. 오늘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어가지고 이거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도착했습니다. 방금 말투 뭐예요? 머리 깎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야, 너 머리 엄청 짧지? 어, 뭐? 그러게? 어, 엄청. 언제 잘랐어? 어제? 엊그제? 어. 근데 잘 어울린다. 이게 마법의 그거예요. 뭐예요? 마법 아니게 말고. 마법이라고. 아, 나 불이 마법인 줄 알았나. 이게 마법이에요. 이게 식탁으로 변해요. 여기 베란다가 대박이야. 어, 베란다도 있어? 어, 맞다, 언니. 누구야? 어, 아니다, 기사님. 아, 감사합니다. 뭐예요? 너무 빨리 왔네. 엽떡. 맛있겠다. 오랜만에. 아니, 엽떡이 진짜 빨리 오더라고. 아, 더워. 그죠? 아니, 후드 벗으세요. 후드 입고 덥다. 근데 저 오른 맞기 때문에 안 돼요. 귀찮습니다. 내가 이거 오른 막 얼마나 한다고. 어서오세요. 언니, 하이로. 고생했어요. 하이로. 하이로요. 아, 여기 강아지 키워도 되겠네. 아줌마 어때요? 집 어때요? 아, 여기 집, 여기 남자분이 좀 깔끔하게 사시네. 네, 좋아. 아, 덥지? 우리 집 난방이 좀 잘 돼. 왜 이렇게 빵빵해? 아니, 빵빵한 게 아니고 안 들어도 이렇게 따뜻해. 아, 진짜? 이거 난방 안 튼 거야? 아까 아침에 튼 거야. 어, 진짜? 근데 엄청 더워요. 아, 옆다 왔네, 벌써? 어, 치킨 기다리는 중.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어, 일부러 어둡게. 이거 의자가 좀 여러... 의자 여기 하나 더 있어. 어디? 아니, 혹시나 좀 거. 이렇게 언니 여기 등이 기대돼요? 어, 누나, 아니 누나, 누나니까 여기 앉아. 아니 이거 꼴등이 와, 안 오고. 그래, 고사리 안 차올라. 벌칙이야. 저 1등인데 안 잤는데. 하이. 하얌. 어서오세요. 널 엄청 기다렸다고. 어,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 다 식었다고. 떡이 두 배가 됐어. 하이와. 목적으로 하게. 먹을 일이 없어. 저걸 다이어트 한다면. 아, 근데 야. 다이어트 왜? 그러니까 왜? 어디를 빼? 그니까. 이거 뭐야? 전 태연아 씨네 왔고 오늘은 누룽지 해 먹을 거예요. 짜잔. 속이 좀 안 좋아서 누룽지로 죽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누룽지와 흰밥으로 죽하기. 저는 오늘 일찍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집들이 겸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오늘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요리를 배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닭도 잘 안 하는데 요즘 이걸로는 닭도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친구가 거의 다 왔다고 하네요.
친구가 도착했대요. 이거 백탁이 있는 거 치고 사용감 좋다. 좋은데 이거? 이거 약간 물먹 립 틴트 되는 그런 느낌인데 물먹 립인데 안 끈적이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여기에 패딩 입고 얼른 나가서 장 보고 와서 해야겠어요. 아 기름에도 재워두는 거야? 응 그래야 더 원래 올리브유에 해야 되는데 이게 뭔데? 로즈마리올. 아 얘도 먹는 거야? 먹진 않고 향 허브야 허브. 아 물 맛을 봐야 된다고? 먹어봐. 짠지? 이걸 먹어봐야 돼. 싫어. 아니 그거 먹어봐야 네가 나중에 하지. 좀 날겠지. 봐. 같이 한참 멀었어. 많이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빨리 섞어요. 아. 너무 열이 센나? 이게 열이 너무 세다. 이게 원래 이렇게 너무 스크램블드 되면 안 되거든. 다 익었어. 응. 난 안 익어도 좋아. 친구가 베이킹을 요즘 하고 있다 해서 초콘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을 듯. 있었는데? 정말 하려고 했는데? 아. 저는 친구 가서 이제 청소를 한번 할 겁니다. 원래 청소 잘 안 하는데. 또 일할 때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일대로 한번 쭉 밀고 청소기로 한번 밀고 하려고요. 이게 이거 밀대를 해보면 청소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먼지가 장난 아니야. 이거 다 1인이에요? 네. 오, 여기 좀 좋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도 영업관 했어. 누구한테? 누군가. 뭐야 이거? 아, 맛있겠다. 대박이다. 아쌰! 아! 빨리 줘. 나 진짜 열받네. 아, 이거 찐 반응이었어. 친구랑 바꿔놓을까? 빨리 찔려서 못하겠어. 여기 셋만 조용히 하면 되겠네. 근데 두 명이 하나 했으니까 저 하는 거예요. 나 유진이 안 맞고 아. 아니 아 걸리면 죽는 거야. 아씨 봐봐 내 살짝 잡혔잖아. 나 오늘 금요일. 아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 많은 거야. 헐 그랬어. 원래 인생이 아 진짜 너 이렇게 매워 보이냐? 너 무슨 맛이야? 너무 안 맵다. 그래? 순한 맛. 이렇게 무슨 맛인데? 싱거워 순한 맛. 그러니까 순한 맛 시켰어. 보통 맛을 시켜야지. 아니 싱거워 그냥. 나 순한 맛. 안 매운 거 떠나서 이 사이는 밥 먹자.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사람 나와야 돼. 맛있는 거 먹거든. 밥만 먹으러 와요? 반찬 내고? 원래 지금 회사에 밥 먹으러 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계란말이 원래 제 거예요. 왜? 책상에 떨궜어. 나 무신 거. 내가 떨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떨궜어. 하나 줄까? 아니.
왜? 이게 원래 제 거라고. 아, 아, 그러니까 하나 준다고 내 거 떨어뜨리네. 아니 이걸 떨어뜨린 거라고. 순진하네. 뭐가 떨어진지 어떻게 알고? 아 바꿔 다시 내놔. 왜 내놔라고? 내놔라고. 아 저는 퇴근해서 집에 왔고 오늘 이거 발랐거든요 얼굴에. 이거 라끌랑 아이스 슈퍼시카 선쿠션인데 이거 제가 써본 선쿠션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당분간 메이크업 안 할 때는 이거 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택배 온 거 있어가지고 뜯어보려고. 이거 치카이치코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뭘까슈? 오,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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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패키지를 보내주셨어요. 어 이거 뭐야? 오, 이, 오 이거 뭐야? 대박 사건. 이거 이렇게 하면 안에 내용이 있네. 헐 완전 귀여워. 오 대박이다. 이거 만드는 데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치칼치코 아이브로우를 여기 짜란 쓰고 있었어요. 원래 치카이치코 쿠션을 제가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아이브로우가 출시됐다는 거를 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완전 초슬림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슬림으로 그리는 게 뭔가 조금 섬세하면서도 짱구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자주 썼었는데 저는 요즘은 1, 2호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2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러브라는 브랜드의 하이드라 바이탈라이징 크림이거든요. 이거 좋다고 추천받아가지고 샀는데 아직 안 써봤어요. 오늘 도착했거든요. 아까 집에 오자마자 우선 너무 궁금해가지고 뜯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오늘 얼굴에다가 직접 발라보려고요. 이거 바르면 물광 피부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바로 구매했거든요. 괜찮을 싼 것 같아. 근데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안 될 것 같다. 뭔가 손등에서의 느낌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제 산 건데 니들리 앰플리얼 액티브 판테놀 플러스 이거는 어제 산 건데 벌써 요만큼 썼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단계에서는 좀 팡팡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벌써 이만큼 썼는데 얘 좋은 것 같아요. 얘가 흡수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건조 있으신 분들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물처럼 좀 흐르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만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게 행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빨래를 널어놓은 거예요. 원래 행거는 저 뒤에 있고요. 이거는 빨래 집안에서 말려면 냄새가 덜 나고 빨리 말라가지고 집안에서 했고 여기도 빨래가 있습니다. 사실 빨래 널어놓은 지 한 이틀 됐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정신없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아직 안 되겠는데 빨래 개러기 가야겠네요. 네, 이거는 제가 아침에 쓰고 걸어놓은 수건이 있네요.